안녕하세요. 전화 한 통화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의 MC 고향으로 갈래 부르는 가수 이효정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멋진 남자 춘향아 부르는 가수 서정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수고를 해주실 미남 수아 선생님, 네. 마음 좋은 장진석 수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멋진 수아 부탁드리고요. 네. 서정우 씨, 네. 오늘 요즘처럼 그 일조량이 줄어들고, 네. 그 날이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네.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따뜻한 차를 마시면요, 네. 감기에도 예방이 되고요. 네. 또 그냥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중별 따라 좋은 증상에 따라, 네, 증상에 따라, 네. 좋은 차가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된답니다. 맞아요. 감기에는 생강차나 계피차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불면증에는 대추차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밖에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녹차,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녹차 내가 좋아해요. 그래요. 네.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복화차, 그리고 네. 비염에는 칡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증상별로 골라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차들을 마시면서 네. 따뜻하게 해줄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참여자부터는 먼저 만나보기 전에 네. 먼저 많은 더 네.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우선 안내를 해주시죠.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화기를 먼저 드리고요. 네. ARS-060-608-1004번을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네. 노래 참여는 1번 재정곡 부르기와 네. 3번 무반주 참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네. 생방송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번과 3번을 들어오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1번 재정곡 노래 부르기 얘는 9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9곡 중에 부르실 곡을 선택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뒤 우물정자를 네. 누르고 점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네. 예약 참여를 원하시면 4번을 4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무반주 참여는요, 지정곡 네. 9곡 중 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을 경우에 네. 무반주 참여를 3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삐 소리가 나면은 네. 노래를 1절까지 부르시고요. 예. 1절 누르시고 그냥 놓지 마시고 우물정자를 네. 누르신 다음에 네. 점수 확인 후 네. 생방송 예약 참여에 재정곡 참여와 동일하니까 그다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즘 잘들 하고 네, 계시는 것 여러분, 같아요. 많이 참여.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청자가 직접 심사를 하는 5번 시청자 심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ARS 060-608의 1004번을 누르시고요. 5번 시청자 심사로 들어오셔서 네. 참가자의 번호를 선택한 후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를 하신 분들, 네.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복지TV에서 5분을 위해 가지고 네. 또 소정의 선물도 준비됐다죠. 그렇습니다. 바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네. 제조한 시소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립니다. 그래요. 전화로 쌓인 ARS 수익금은 네. 우리 주위의 어두운 이웃에 사시는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추워. 네, 따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네. 1번 참가자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네. 김옥림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청춘 내 전부를. 우와. 바뀌고 또 막혀도 아깝지 않는 나의 춘향아. 아이고. 좋으시겠다. 그녀 같은 미소로. 빠밤. 저 모르겠네요. 네. 거기까지 해도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효정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야. 네, 귀에 많이 익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억나서 네. 며칠 전에 따님, 저, 네. 디자이너 있는 따님 여우심 어머니시구나. 맞습니다. 네. 네. 저 뭐 명동에 아니죠 네. 강남인가 명동. 예. 명동 노야로텔. 네. 예. 아 예. 예. 그 따님 기억나서.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네, 왔어. 어때요? 네. 그 인사하러 왔죠? 예? 인사하러 예? 왔던가요 사위하고?
예. 어떠세요? 왔다 가고 또 한 번 왔다 갔어요. 아, 두 번이나 왔다 갔군요. 예.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온 딸을 보니까 어땠어요? 혹시 울지 않으셨어요? 울지는 않고요. 반갑지요, 뭐. 반가워요. 자, 우리 어머님만의 사이를 원하신다면 어떤 스타일의 어머님이 원하세요? 저기요, 큰 따님이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큰 따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둘째 사위는 어떤 사위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위. 네. 큰딸 사위감이요? 큰딸 사위. 네. 예, 예. 좀 생활력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누구건 다 그러겠죠. 뭐. 아, 네. 그렇죠. 생활력 강하고 내 딸을 좀, 아껴주는 사람. 예, 예. 네. 자, 우리 저 이효정 씨 팬분들이 요즘에 예. 이렇게 많아졌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님 우리 이효정 씨 팬으로서 어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요? 네. 이효정 씨 노래 많이 불러주고요. 와. 이효정 씨 엄마와 딸 대박 나기를. 고맙습니다. 예. 어제 가요 무대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예. 봤어요. 네네. 우리 딸이 전화 왔길래 적은 딸이 예. 그 말 했더니 엄마 빨리 봐봐 그러고 그랬군요.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텔레비에서 보니까요? 네. 아유, 그냥 오랜만에 가요 무대 잘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아유 이효정 씨하고 딸하고 노래도 잘하고 네. 모든 엄마 이렇게 딸이 있는 분들이 막 박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노래를 그래. 안돼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앞이 TV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셔서 그 시력 장애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 저희들은 지금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요? 예.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더 이제 낫고 그럼 좀 더 보이고요. 어머니. 네. 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누구 닮았냐면 장동근이하고 똑같습니다. 서정훈. 예. 예,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잘생겼어요. 거짓말하고 났다니는 그냥 땀이 나네. 이효정 씨도 잘생기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예. 송두리째 네. 편안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많은 심사투표 해달라고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ARS 060-608-1004번이죠. 네. 심사투표가 5번.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 어머님이 1번 참가자이기 때문에 네. 1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자 그러면 송두리째 네. 음악 주세요. 이효정 씨, 네.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뭐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이효정 씨의 네. 팬으로서 네. 이 노래를 한다는 것만 자체로 그럼요. 아주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네. 어머님 귀향이면요, 방송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자막을 보지 마시고 멜로디를 듣고 전화 소리 네. 멜로디를 듣고 노래를 하시면 네. 더욱더 박자도 정확감도가 있고요. 네. 또 확실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볼까요? 네. 우와, 네, 63점으로 시작합니다. 네. 전화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매주 화요일이면 농촌 네.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그렇죠. 날이죠. 네, 네. 우선 네. 영상부터 네. 보여주세요. 농촌진흥청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미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곤충 식품화 및 기능성 소재 실용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곤충 식품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과 사례를 주제로 국내 연구 현황, 개발 전략, 갈색 거절이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2050년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의 두 배 정도의 식량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막화라든가 빙하가 녹으면서 경작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식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경우에는 이제 영양적인 가치를 풍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육실에서 안전하게 안전한 먹이로 사육할 경우에는 안전성 또한 높기 때문에 저희는 곤충을 미래의 식량으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의 식용화를 위해 갈색 거저리 애벌레와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에 대해 제조 공정 확립, 영양성분 분석, 독성시험 등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메뚜기와 누에번데기는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식품원료로 이용해왔지만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을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이 두 벌레가 처음입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곤충도 맛있는 요리로 개발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곤충 사육 농가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의 식용화를 위해 유충에 대한 제조 공정 확립, 영양성분 분석, 독성 시험 등의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을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먼저 보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갈색 거저리, 2번 겉절이, 3번 미아리. 네, 정답을 아신 분은 네. ARS060-608-1004번을 누르시고요. 네. 퀴즈 참여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맞습니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정답 번호가 2번, 3번은 아니고 말이요. 네. 1번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네. 1번을 꾹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선물인가요? 자, 우리 MC들의 사인 CD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또 한 분에게 특별히 농촌진흥청에서 준비한 저기 보이는 저 화장품 세트를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참여 또 함께 해주시고요. 네. 행복 나누시고 즐거움 나누시고 네. 나눔을 실천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네. 서정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네, 경남 양산의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네. 어떤 노래 준비할까요? 네, 성봉수 씨 잘 믿고 사셨네요. 아이고, 네. 아. 요즘 뜸하더만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래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어제 저희 노래교실에서 네. 이 화장님 노래 송두대째하고 예. 우리 어머니하고 배웠는데 네. 또 우리 그 노래 선생님이 예. 이 화장 선생님을 잘 아신다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세요, 성함이? 나현미 씨예요. 나현미 씨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산 오신다고. 아, 그분이시구나.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부산에 오신다고. 네, 네. 부탁을 하셨다면서 그 갑자기
노래 두 곡이었어요. 부산 오게 되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 선생님이요. 네, 예. 네, 네. 아버님. 예, 예. 다음에 그 선생님 오시면요. 예, 예. 이효정 씨, 우리 어머니, 송두리째, 엄마와 딸 다 배우고요. 예, 예. 잠깐 시간 남으면 춘향아 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예, 예, 예. 여쭤볼게요. 예, 예. 그 노현민 노래교실에서. 예. 송두리째 우리 어머니 예, 예. 배우셨는데 왜 송봉수 씨 노래를 부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따져보겠습니다. 그 송봉수 선생님은 예. 제가 복지 TV를 예. 매일 보고 예. 그 작년에 그저 뭐고 그 신문 그 뭐 800번가 그 봄에 그저 그 행사했다입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때 제가 서울까지는 초대받아서 서울까지 갔다 오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성봉구 선생님이랑 이효정 선생님 그리고 그 뭐고 그 자꾸 그 뭐지요? 네 생각 김민교 씨, 김민교 씨하고 이부영 씨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직접 오셨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성봉구 선생님 노래가 또 노래 가사 말이 또 조금 더 하다입니까? 그래서 그 노래 좋아하고 예, 예. 오늘 그 노래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 그 효자라서 이 노래를 선택하셨나 싶어서 어머니는요? 어머님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지금 97세로 예. 네.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이야 97세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요? 정정하십니다. 전화도 어머나. 잘 받으시고 누가 모시고 있으세요? 혼자 계세요. 혼자 시골에. 아, 지난번 한번 통화하셨다 그죠? 예. 건강하시고 눈도 밝으시고 예. 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건강하시니까 네. 자녀분들이 정말 기분도 좋고 얼마나 보기에요. 네. 그럼 몇째 아들이세요 지금? 네, 막내입니다. 막내라고 또 그러신 아, 막내.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엄마한테도 한번 영상 편지를 썼는데 네.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이제 감기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오늘 또 제2의 편지를 좀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번에 예 하셨어요. 그 예천에 예천에 한번 오셨지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예예 예, 예. 저희 어머님 그 예천에 계신데 내가 그 예천에 예 참문축제 그 노래자랑하고 예 저에게 할축제 노래자랑에 참여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들렸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 그때 그 이효정님도 내가 봤고 예 그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안 써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네. 멋진 목소리 효자의 아들의 목소리 네. 부모님을 위한 또 손봉수 선생님의 노래 네. 할미꽃 사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에 1004번이죠. 네. 5번이 몇 번인가요? 시청자 심사번호죠. 네. 네. 자,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2번 참여자입니다. 네. 2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투표가 아. 모아집니다. 네. 자, 할미꽃 사연 음악 주세요. 그래
달이었죠. 제가 그 주안 인천 주안에 있는 해피타운이라는 그 요양원에 갔었는데, 네. 아 정말 거기는 갈 곳이 못 된다 하는 아. 생각과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런 가운데 또 할미꽃 사연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찹찹해지는데 정말 어머님이 우리 이상원 씨 어머니처럼 97세인데 정정하셔서 저렇게 혼자 사신다면 그럼요. 얼마나 자식들이 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어머니 노래에 또 어머니 네. 생각하면서 그래요. 심사가 우리 얼마나 예쁜 손이 모아졌는지 네. 103표. 오, 야, 아, 많이 네. 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네.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이렇게 웃음과 행복과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나눔이 함께 살아 숨쉬는 방송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자, 즉석 참여자입니다. 어디에서 네. 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효정 씨.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양은아예요. 아. 아시겠어요? 어디에 사시는 전주? 예예. 예. 네. 그때 아들이 그 보컬한다 그랬었는데. 딸이. 아, 아들께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예. 네. 아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들은 그럼 요즘은 꿈을 접었어요. 어머나. 꿈을 접고. 예. 어떻게 엄마가 혼자 기르다 보니까는 형편이 안 되니까 네. 꿈을 접고 딸은 기계 쪽으로 갔어요 이번에. 아, 평범한 일을 가라. 어쩌면 잘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가수이고 저희 딸이 음악을 하는데도 제가 어쩌면 전문가인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알아요. 근데 네. 아이가 가수 인증서까지 받아놓고 그랬다니까 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또 지 동생도 아프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동생이, 자, 네. 지 동생이 그렇고 예. 아픈 병에 많이 걸려 있고 오늘도 검사를 몇 개를 했어요. 백혈병 그 검사도 네, 하고 네. 이제 그런 백혈구 수치도 검사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지가 먼저 떠났겠죠. 예. 네. 네. 그 동생 그 따님이든가요? 예. 딸은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23살. 어때요? 지금 증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한 주먹씩 빠지고 그냥 아. 가끔 어지럽고 네. 멍이 그냥 종아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 무더니? 아유. 그냥 그렇게 피멍이 들어있으니까 저런, 그래서 저런.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추가 검사를 했고 네. 네. 내일 모레나 이제 검사 결과는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켜봐야죠. 근데 네, 그러면 그래, 돈은 얼마나 또 많이 들어요? 병원 검사하고 그러면 검사료도 비싸고.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예. 나라에 등록이 돼 있어서 아. 병원비는 많이 뇌종양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뇌종양을 다행이네요. 앓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악성이 안 되기를 바라야죠. 네.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악성으로 돌아서면은. 손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네.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는 해야 돼요. 아유, 검사는 해야 되는데 이제 지 오빠도 그런 걸 아니까 네. 물러서고 동생을 위해서 그냥 엄마가 아프고 엄마도 돈도 못 벌고 우리 세 식구 살았는데 네. 동생 지가 원했던 동생 나왔는데 지 동생 가면 어찌 살겠어요 세상이. 그렇죠. 네. 못 살죠. 절대 못 살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네. 꿈은 네. 이루어지고 희망은 보인다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잠시 동생 때문에 또 꿈은 조금 네, 다른 길로 가더라도 옆에서 네. 어머니께서 힘과 도움을 좀 주시면서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장녹스요. 장녹스. 네. 그래요. 자 어머니 힘내시고 네. 그리고 또 아들과 또 딸을 위해서 네. 참 그래도 어머니로서 네.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 네.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좀 한스러운 노래니까 한번 확 질러보세요. 네. 마음을 실어서. 편안하게 예. 네, 긴장 푸시고요. 네.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 투표 번호가 네. 5번이죠.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참여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3번 네. 참가자이기 때문에 네. 3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 투표가 모아집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꿈과 희망을 잠깐 놓는 아들과 네. 또 건강이 안 좋은 딸. 네, 너무너무 네. 가슴 아파.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네.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네. 신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예쁜 손길에 점수가 완료가 네.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몇 표가 모아졌을까요? 와, 121표로 시작합니다. 121표. 아, 네. 네. 계속 전화 주셔서 그래요. 시청자 심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에 네. 이효정 씨와 서정호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나눔 그리고 또 우리 즐거움과 행복을 실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계산군으로 한번 달려가 네. 볼까요? 김수희? 예, 김순희. 예, 김순희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예, 효정 씨, 서정우 씨.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한국 연예인 옆에 무용 부분에 또 이원장님도 오시고. 예. 그것도 그 간단한 조그마한 사고를 인해서 예.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고요? 예. 아유, 얼마나 불편하세요? 걸어서 다니기는 하는데요. 네. 앉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럼 걸으실 적에 다리를 이렇게 저르세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상대가 보면 아, 저분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육안으로 뚜렷하게 예. 나타나게끔 예. 저으시는군요. 예. 네, 혹시 시선들은 어떠세요? 아, 이제 뭐 요즘은 그런 시선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이제 이런 장애인 협회 네.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그 사고를 겪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안 좋아서 뭐 어려운 결심도 한번 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장애인 목욕 봉사 활동을 가거든요. 아이고. 아 그랬더니 그거를 그 사람들을 내가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너무 사친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누워서 움직거리도 못하고 그래도 네. 가서 씻겨주는 손길을 만지면 너무 좋아서 말도 못하면서도 웃고 네. 막 그러는 거 볼 때 내가 이게 나는 그래도 그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또 어머님의 건강을 극복을 하셨구나. 예. 아유, 대단하세요. 그래요. 진짜 죽을 결심까지 했었거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머님이 정말 멋진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예. 뭐 인생을 사시면서 저희들은 뭐 그래.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봉사활동도. 네. 저희들이 이제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네. 모인 조그만 단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옛날에 했던 것이 있어서 네.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다. 그거 생각하니까 뭐 가서 노래봉사도 하고 그냥 네. 목욕봉사도 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어머니. 네. 오늘 노래는 슬픈 계절에 만나요. 네, 아주 좋은 멋진 노래예요.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 투표 5번. 5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5번을 누르시고, 네. 네 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음악 주세요. 사람이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젖혀가는 바람소리로 바람결에 보일 것 같아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남기고 간 빈곤한 낙엽에 난 그만 물어버렸네 그래요. 인생 네. 뭐 별거 있나요? 네. 뭐 가만히 보면 뭐 네. 재밌게 사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1번부터 네. 4번까지 얼마나 우리 전국에 계시는 팬 여러분이 점수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1번 71표, 2번, 2번. 참가자가 121표, 3번 133표, 4번 109표. 와. 많은 점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나눔과 네. 봉사를 하게 되면 이효정 씨 어떤 생각이 네. 드신가요? 봉사를 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니 27년 수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잡는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야 내가 우리 엄마라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서슴없이 흘린 거, 침 흘린 거 이렇게 닦아주시는 예. 거예요. 외국인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서 네. 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일단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낌 그리고 절대 여기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정말 이런 병은 걸리지 말고 살다가 정말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고이 잠든 잠에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서정우 씨도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봉사를 네. 봉사를 나눔을 알게 되면은 네. 뭐든지 된답니다. 시의원 나가도 되고 국회의원 나가도 되고 네. 뭐 시장님을 해도 되고 군수님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봉사가 힘이 유력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저 시의원 되실 거 국회의원 되실 거 가수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나눔 노래자랑 즉석 네. 참가자 어디에서 누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참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림동의 장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우님, 이회정님. 네. 네. 아유.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그 이효정 씨의 송두리째 불러보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송두리째 아주 펄펄 누리내니가 아니라 펄펄 날개를 달으셨네. 어디 사신다고요?
저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아 그러세요. 송두리째 또 말고 다른 노래 아시는 노래 있나요? 뭐 저 우리 어머니 네. 그다음에 농부의 아내. 아. 네. 네 제가 우리 이효정 팬입니다. 아 이효정 씨 팬이구나. 어떻게 해서 팬이세요? 예? 어떻게 해서 팬이세요? 가면서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인데. 제가요. 네. 어 노래를 워낙 저 맛깔나게 잘하셔가지고. 예. 네. 제가 또 이제 현역 가수로 그 이름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예. 네. 그 그런 점으로 많이 봉사도 다니시고 그래서 예. 제가 참 좋아하는 팬입니다. 혹시 봉사하지 아, 않으세요? 지난번 네? 요양원에서 만나뵌 분 아니에요? 봉사하러 예, 오신 분? 예,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저 틈 나면은 그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 주암에 해피타운에 오셨던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키 좀 자그마하시고 예예예. 예, 예. 아. 더군다나 그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름 노래자랑 한번 참여하신다더니 정말 전화를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 네네. 그 봉사는 동정하고 네네. 내가 우러나서 또 이렇게 나눔을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는데 네네. 동정하고 봉사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제가 그 이리 동정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네. 네. 시골에 저희 어머님도 이제 86세 되셨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늘 그 서울에 있지만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네네. 요즘 그래요. 네, 그날 부부가 같이 오셨던데 예, 예, 예. 부인도 인상이 아주 좋으시고 착하게 예, 예. 보이시고 그래서 두 분이 봉사하시는 거 보고 참 맞아요. 아름답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네. 네네. 전국에 계신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 또 봉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버님의 느낌을 네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이렇게 그 봉사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네.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천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그 시간이 많이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 느낌에서 의존하면서 네. 그다음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다니는 분들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들이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 쉬운 일은 합니다. 아니죠. 네. 자, 예, 제가 예. 우리 아버님 네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사라 이런 얘기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이죠. 네. 5번이 몇 번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시청자 심사하는 번호입니다. 그렇죠. 네. 자,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우리 아버님께서 5번 참가자입니다. 5번을 네.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니, 아이고 그나저나 이 전화기를 조금 띄고 불렀으면 네. 참말로 노래가
맛깔스럽게 나왔을 텐데. 힘이 좋아가지고요. 그 전화 수화기에 그 쇠가 있어요. 예. 그거 울리는 소리가 막 쭈르륵 났었는데요. 제가 예.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노래 너무 잘 그러니까요. 부르셨어요. 예. 몇 표나 예. 주셨는지 우리 점수 볼까요? 그래, 궁금합니다. 네. 128표. 고맙습니다.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네, 한마디 더 할게요. 그 네. 요양원에 우리 봉사 갔을 때 좀 그 경제력이 좀 있으신 어떤 사장님이 오셨어요. 기저귀 네. 막 이런 걸 많이 갖고 오셔서 끝나고 나서 나를 봉사할 수 있게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느낌바도 많고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맞아요. 일단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다는 거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용정 씨도 조금 뭔지 네. 좋은 일도 하고 다닌 게 네. 그냥 월시라고 모세요.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경기도 수원 시로 한번 달려가 네. 보겠습니다. 장미경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나 저희 복지 TV를 사랑합니까? 많이 많이요. 네. 요즘 부르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신지요? 개나리 처녀 해볼 거 해가지고. 아, 개나리 처녀.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는 1급 환자를 이렇게 네. 도움이라 하고 계신다는데. 아이고 감사해라. 네. 어떻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그런 봉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친정 어머님도 옛날에 모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네. 시집 와가지고. 네. 둘째로 와가지고 이제 시부모 모시고 살고 있어요. 둘째로 왔다 소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둘째로. 아, 둘째 아들로? 깜짝이야.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친정어머님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예. 아, 그래서 봉사를 한다. 그거 참 어려운 건데. 마음이 식혀야 하는 건데요. 가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 봉사하면서 뭐 어떤 걸 느끼고 오세요? 예. 봉사하면서 그저 어르신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이래 부모 네. 자식들이 옆에 또 안 있고 미국으로 지금 내가 모시던 사람들은 다 미국 가고 일본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하고 돌보고 네. 있는 예. 네. 어머니 네. 저는 이제 그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네. 환자분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친자식보다 네. 이렇게 옆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그 타인을 이렇게 더 고마워해요. 고마워하고. 네, 맞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웃 사촌 당장 내 옆에서 손발이 돼주는 이 간병인이 요양원 요양사가 그러니까. 고맙지. 자식은 멀리 있어서 와주질 못하니까 굉장히 괘씸해하더라고요. 어제 네. 어떤 할머니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저를 다 찾아준다고 선생님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뭐 간혹 이렇게 가다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어머니께서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네, 노래를 자주 불러요. 그럴 네. 때 어떤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신가요? 어머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래서 옛날 노래 많이 부르고 뭐 네. 예전에. 네. 민요 타령 불러라 해가 또 민요 타령 또 배워가지고. 그 배운 노래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조금만 자, 불러봐 주세요. 한 소절만. 네. 어리시고. 어리즈 그걸 불러까요? 저 성봉수의 저 토야. 아 좋아요. 어머. 네 시작. 토하라 돌리느냐 토딩동의 토. 아이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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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안 가도 하시네. 너무 노래 들어보니까 네 불러주실 네. 만하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니 이번 불러줄 노래가 개나리 처녀.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예, 저희 남편 네 남편한테 할 말씀하세요. 네. 예,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네. 소개자분이 뭐 알코올인 줄 모르고 소개를 했던 분이래요. 아이고 저런 그 술을 너무나 해가지고 지금 나이는 안 많은데 47이에요 저보다 네. 한 살 많고 네네. 근데 계속 술을 마음먹고 옛날보다는 덜 하긴 많이 더 해요. 지금 8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술을 제법
1시, 2시까지 마시고, 마시고 아유.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했댔고.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니 또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돌보감이 지금. 아이고. 봉사도 다니고 하는데. 목소리도 중국에서 오신 분 같이 느껴지는데. 네. 아유, 그러시구나. 자, 그래요. 하여튼. 자, 하여튼 어머니. 네, 힘내시고. 뭐 힘내세요.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뭐, 심사투표 참여가 5번이죠. 5번.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우리 어머님이 6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잘했습니다. 참, 아주 특이하시네요. 자, 이효정 씨. 네. 이효정 씨는 뭐 유명 스타라 이 사람이 노래해주고 저분이 노래하고 아버지가 노래해주지만 저는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노래를 해야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어느새 그러세요? 이렇게 중반이 훌쩍 갔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유명한 노래들을 찾아요. 그러죠. 방자 방자 방자야 하요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나이 선영우의 노래 춘향아 어서 나오니라 춘향아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 춘향아 내 청춘 내 전부를 바치고 또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미친 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순양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어제 그제 MBC 가요 베스트 야 이 춘향아로 내가 또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러셨군요. 네. 큰 무대 쓰셨네요. 아유 여러분들의 네. 많은 사랑 관심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번부터 6번 참여자 네 참여자 시청자 심사 볼까요? 집계를 네. 보겠습니다. 네 1번 참가자가 77점 2번 135표. 3번 참가자. 151표. 4번 참여자. 네, 129표. 네, 5번 참가자입니다. 146표. 6번 참여자입니다. 117표. 우와. 이렇게들 많이 전화 주시고 자, 계십니다. 그래요. 매주 화요일은 농촌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뒤늦게 우리 또 네.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네. 퀴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네. 보여주세요. 농촌진흥청은 곤충의 식용화를 위해 유충에 대한 제조 공정 확립, 영양성분 분석 어렵습니다. 독성 시험 등의 과학적인 안정성 입증을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먼저 보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갈색 거절이 2번 겉절이 3번 미아리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퀴즈 참여가 4번 그렇죠. 4번을 네. 누르신 다음에 네. 정답 번호가 2번 3번은 아니고 1번이 정답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1번을 꾹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추첨을 해서 네. 세 분에게 네.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MC들의 사인 CD를 또 보내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또 분을 한 또 추첨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준비한 화장품 세트, 와, 저기 화장품 보이시는 세트. 네,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사랑과 나눔과 행복을 실천하는 방송 네. 사회복지 의무 채널이 복지TV에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이효정과 서정우가 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번에는 또 이제 예. 즉석 참가자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네. 참가자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네 반갑습니다. 이효정 씨 서정우 씨. 땡큐.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조인순이에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늘의 네, 도시. 안녕하세요. 네. 군산 뭐, 볼거리, 구경거리, 뭐, 아주, 뭐, 임심 좋은 고장, 네, 네. 아주 뭐, 풍부한 고장이고요. 그렇죠.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사랑의 밭을요 김용렴 씨. 아, 김용렴 씨 네. 어제 저랑 같이 아 공연했군요. 둘이 아주 쌍벽을 이뤘는데 역시 그...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군산 하면은 어머니. 네. 네. 지금 그 새만금으로 아주 너무 바쁘죠. 아 그럼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도로가 네. 지금 다 뚫렸나요? 아 그럼요. 네. 아. 중간 중간에도 네, 저는 아직 뭐 네네 중간 중간에 와보세요. 네. 휴게실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있겠죠. 얼마나 긴 다리가 낮았을까요? 궁금해요. 아 궁금하시죠. 이게 눈으로 직접 와서 보시면 다리를 놨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눈 비 올 때는 네 또 그만의 또 그 운치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올 때는 그러죠.
한쪽을 바라보면 육지고 한쪽을 바라보면 바다고. 바다고. 아, 걸어보셨어요 최근에? 네네. 아. 낙엽도 좀 이렇게 떨어졌던가요? 예, 낙엽도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아, 있어요, 지금. 그 낙엽을 밟아보셨어요? 아직 낙엽은 못 밟았습니다. 낙엽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마음이 쓸쓸해요. 마음이 쓸쓸하죠? 네. 한 잎, 두 잎.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아, 네. 네. 나무가 벌써 산이 앙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그럼요. 푸르던 잎이 막 떨어지고. 네. 우리 인생도 저러한가 그러죠. 싶고 그러시죠? 예, 예. 네. 자, 어머니. 네. 이렇게 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면서 네. 늘 이것도 바로 봉사거든요. 그렇죠. 네. 나눔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네, 네. 네,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ARS06068-1004번입니다. 네. 자, 우리 심사투표 참여가 5번입니다. 5번이죠. 5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7번째 참여자. 7번째 참여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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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자리에서 역시 우리 군산 시민 대표를 위해서 네. 예, 복지 TV 우리 나눔 노래자랑에 나오셨군요. 네. 자, 과연 몇 우리 표를 얻으셨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아유, 와, 122표. 오늘 거의 100단위가 넘어가요. 네. 네. 전화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사랑해요 한번. 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ARS 06060-8104번부터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저희 복지TV 방송 채널의 번호기 때문에 네. 뭐 시시때때로 네. 지금 계속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고양시 사는 노희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세요. 그러게요. 아, 네, 그렇지도 않아요. 성우분 같아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어머니? 6학년 7반이요. 어머나. 7반. 아, 이효정님. 네. 어저께 가요 무대 참 잘 봤어요. 아유, 그랬어요. 네. 예, 따님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참 듣기 좋고요. 네. 또 의상도 참 멋있었어요. 아, 신경 많이 썼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이뻤어요. 아유, 제가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아, 글쎄요. 눈시울이 좀 약간 뿔그스름한 것 네.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고대목 가면 제가 이렇게. 네, 어머니 생각하면 다 눈물 나죠. 네. 맞아요. 어머니. 네. 가수들은요. 네. 그런 큰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수백 번의 노래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 네. 그냥 그 노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우리 저 전화 주신 분은 노희부님은 네. 나눔 노래자랑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아, 작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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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요. 예. 우리 아저씨가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예. 네. 수술을 했어요. 2월 어디 달에. 수술을?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완쾌 좀 많이 좀 완쾌돼갖고 네.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 것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네. 지금은 그냥 괜찮은데요. 네. 5년을 지내봐야 안 돼요. 아.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는. 아, 네. 네. 그래서요. 남편도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저기서 노래는 못하나마 네. 조문약도 보탬이 되고 네. 좀 저기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한 가지 하고 싶어서 그냥 신청해봤어요. 어머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복 많은 우리 어머니시라서 네. 아버님 케이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정 어머니가 서씨랍니다. 탈성 서씨. 아, 네. 저는 이천 서씨예요, 어머니. 네. 네. 저희가 큰 집이네요. 아니, 예, 그러시네요. 그럼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 우리 어머니요, 20년 넘었습니다. 가신 지. 아유, 그래, 그래서 부르실 노래가? 네. 흑산도 아가씨요. 흑산도 아가씨. 네. 네. 어머니, 네. 제가 또 가슴 아픈 사연을 물어봤네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흑산도 그래요. 아가씨 잘 불러주시고요. 네. 아버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불러주시면 네. 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ARS0606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참여 5번. 번호가 5번이죠. 네.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8번 참가자입니다. 8번이기 때문에 8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네, 심사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자, 흑산도 아가씨 음악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효정 씨. 네. 아유, 내 짝꿍이라서 그런지 참 네. 보기 좋아요. 왜요? 아니, 뭐 이효정 씨 팬 관리도 하기도 불편한데 문자에 보면 서정우 씨 CD 좀 달라고. 네. 나 신경 쓸라, 네. 본인 신경 쓸라. 그러니까 진도 예. 정성빵집 아드님이 네. 방송할 때마다 서정우 씨 CD 보내주세요. 야.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뭐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 네, 아유, 그 아버님 죄송합니다. 되시는 네. 그분께서 빵 만드는 분 사장님께서도 지금 네. 화이팅 서정우 화이팅 이효정 화이팅을 날려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도에서까지 네. 좋은 세상이에요. 네, 사랑합니다. 문자하면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만 네. 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난 프로도 여러분에게 네. 또 선물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시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네. 황찬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유, 반갑습니다. 네? 나 아, 여자분이세요? 어머니시구나. 네. 네. 어머니. 네. 아이고,
복지TV에 그렇게 열렬한 팬이시라고요? 네. 네. 아주 그냥 눈치 보면 이건 끝이 없었네 아니면. 우리 아이고. 계속 제 방송까지 그냥 그거 보느라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신곡만 나왔다 하면은 어머니가 배운다고요?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천재셔. 근데 지금요. 네. 지금요. 풍풍이 많이 와가지고요. 방에만 가만히 앉아서 복지테레비 나온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중풍. 중풍. 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조금 다르시네요. 네. 지금 7년 됐어요. 7년. 아이고. 어느 쪽으로 왔어요? 중풍이. 반응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네. 그러면 반이 전부 왔어요? 아니면 손만 그러세요? 반만인데 예. 좀 이게 오래 안 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부근에 네. 오늘에서 노래를 잠깐만 부르래요. 병원에서. 네. 아 부르래요 노래를? 네.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난 거야. 이게 떠듬떠듬 내다가. 아하. 그러면 네. 입도 뭐 살짝 이렇게 약간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떠듬어요. 아 그러면요. 많이, 네. 어머니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네, 뭐예요? 네. 노래를 예. 기왕이면 느린 노래를 하지 마시고 빠른 노래. 신나게. 네. 네. 그래야 이 언어도 빨리 돌아가고요. 돌아옵니다. 아, 좋은 방법. 그리고 아유, 되도록이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볼펜을 꽂고요. 아리아리 드니드니 아리아리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볼펜을 빼고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나리 아이씨고 아이씨고 지하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 연습을 예.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아,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단단. 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노래는. 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국에 계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참여? 네.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몇 네.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 참여자입니다. 네. 아홉 9번. 번째 9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네.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렇게 발음도 시원찮으시고 중풍 오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래자랑 함께 하시고 네. 좋은 일도 하시고
금방 네. 뭐 낫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 현역 가수 이효정 씨 또 춘향아 서정우가 함께 네. 빨리 건강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까 8번 네, 8번부터 9번까지 네, 네, 같이 점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네. 네. 119표. 네. 네. 9번. 9번. 108표. 많은 점수를 주시네요. 자, 계속해서 전국 네.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열 번째 참가자입니다. 즉석 참여자죠. 벌써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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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경기도 안중에 사는 서정일입니다. 와, 서정일. 아버님,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 6학년 1반인데요. 예. 어디서 쉬세요, 혹시? 아, 저 달성서 씨고요. 예, 저는 이천서 씨입니다. 우리 정자 돌림이면 저하고 같은 학년인데. 저도 서정우잖아요. 네. 네, 아유, 참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저기 시청자가 되어서. 네. 노래하시는 분한테 저 전화로 추첨을 몇 호씩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전화를 아. 추첨을 받을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서정일 아버님. 아, 이게 80년대 나온 건데 제가 이 미스고라는 노래예요. 아, 좋아요. 무슨 노래요? 미스고. 아, 미스고. 이태호 씨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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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네. 고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아, 저는 지금 고향이 여기 충청남도 아산. 아산. 네. 네. 아산에서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아, 저는 아산에서 13살 때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 경기도 평택시 안중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13년 사셨으면 어릴 때 한 살부터 이렇게 쭉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아. 태어난 거는 저기 충청남도 아산 에서 태어나갔고 네. 13살 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고. 그래도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으면 거기가 고향이나 다름이 없죠,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부터 여기 지금 평택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네. 자,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예, 아주 예. 뭐 예, 곡절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하시는 일은 대충 어떤 건지요? 아,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군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전에 네. 협심증 그거를 수술했거든요. 오, 협심증 그거 겁나는 병인데. 네,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수술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이고. 그전에는 이제 젊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폐활량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노래를 사실은 좋아했었는데. 네. 아, 이제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폐활량이 좀 저기 숨이 좀 차고 네. 폐활량이 적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조금씩 줄이기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럴수록 노래하시고 네. 이렇게 낮은 산을 좀 운동을 하시고 그래야 이렇게 심폐 기능이 네, 좋아지죠. 주일마다 산에는 꼭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노래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노래 근데 이제 3일 전에 지금 감기에 들어서 네. 네. 지금 기침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한 번씩 나오면 1분씩 막 하고 그러거든요. 감기 요즘 모두 야단인데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생강 있잖아요. 네. 생강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 생강 재워갖고도 해먹고 예. 모카 네. 그것도 해놓고 먹고 그랬는데 네. 아우 한번 감기가 들면 한 며칠씩 가는 것 같아요. 아하. 예, 맞아요. 요즘 어쨌든 그래요. 아버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거는 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셔야 또 좋은 폐활량도 되시고 네.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 소용없어요. 네. 내 몸 아프면. 네. 맞아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야, 우리 아버님이 전자에는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바뀌었습니다. 네. 예.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간단명료하게 좋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네. 시청자 여러분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이죠. 네. 자, 몇 번째 참여자입니까? 지금 10번째 참여자 그렇죠. 네. 10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네.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있었다.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머물다간 그 흔적 너무 크더라.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붙어가며 계곡처럼 깊이 베인 그리움만 남긴 너 있을고 나는 사랑했지요. 폐활량 아주 좋으신걸요. 네, 원래 뭐 서씨들이 저를 보다시피요. 뭐 폐활량이 좋습니까? 네, 폐활량이 말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네. 네, 10번까지 네. 함께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네. 참가자 80표. 네, 2번입니다 146표. 3번 178표. 4번 138표. 5번입니다 173표. 6번 129표. 7번 141표. 8번 131표. 9번 127표. 10번입니다 133표. 네. 시청자 심사 현황 그러니까요. 집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의무 채널인 네. 이제는 명품 프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복지TV에서 최고의 명품 프로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11번째 참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강서구 임 명덕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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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최근에 파주로 놀러 갔다가 가셨다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아, 거기 뭐 국화꽃 같은 거 많더라고요. 국화꽃. 아, 요즘에 그러네요. 네. 아, 들국화 말고 일반 국화. 네. 아, 그렇죠. 네. 국화철이죠, 요즘에.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네. 드시는 건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 거기서 그냥 복지관에서 가갖고. 네. 아, 복지관에 어쩐 일로 가셨어요? 네, 그냥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네. 연세도 젊으신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여쭤볼까요? 네, 파킨스병이 있어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 이번에 놀러 여행 가신 게 단체로 가셨구나. 아니에요. 네. 봉구차로 그냥 두 대, 그냥. 네, 파킨슨 제가 대충 알긴 하는데 어떤 게 파킨슨이죠? 어떤 상황이 오셨어요, 지금 몸에? 그냥 그 악화돼갖고 넘어지고 막 그래서. 그냥 네. 넘어져요? 기운이 없어서? 네. 네, 넘어지고. 팔이 덜덜 떨리거나?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아, 다 다르시구나. 자, 네. 어머니. 네. 12일에 강화로 또 놀러를 가신다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단체로 가신가요? 네, 버스로 이제 그거는. 버스로? 아유. 돈 내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냥 회비 조금씩 내는 거예요. 네. 자, 강화에서 좋은 관광하시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 건강 빨리 케이를 네. 또 저희들 또 함께 기원 네.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일생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ARS 060608에 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이죠.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11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11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여자 일생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까워요. 왜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여기가 들어가는 데가 맞나? 맞나? 쭈밋쭈밋하시다가 이렇게 맞으신 것 같은데 네. 다음 기회를 드리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오늘은 임명덕 씨의 점수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선물 네. 상품 소개는 해야죠. 그래요. 네. 자, 사회복지 의무 채널인 복지TV에서는 네. 나눔 노래자랑에서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 연락처,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남겨두시면 그 보통 분보다 장애인분들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효정 씨. 네. 뭐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 중 우리에서 네. 저희 또 세 분에게 네. 노래 실력이 출중하고 뚝 뛰는 분들에게는 네. 저희 복지TV에서 네.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네. 어떤 선물인가요? 네. 인기상에게는 네. 복지TV에서 준비한 탁상시계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차상에게는 네. 숙취해소 음료, 저기 보이시는 저 그리고 오늘의 드립니다. 장원 수상자는요? 홍삼 액기스를 준비했죠. 와. 네. 이 많은 선물들 네.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화장품 세트도 받으시고 네. CD도 받으시고 CD도 받으시고 네. 심사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성공단에서 준비한 네. 시스브로 브랜드 또 제품을 또 드립니다. 와,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는 나눔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약소하지만 마음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아이 좋아라이 아이, 그때가 참... 제일 귀여우세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참여자인데요. 네. 즉석 참가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정 언니, 서정우 씨. 반가, 반가. 어머, 반가, 어머, 반가. 오랜만이에요. 거야, 네. 언니, 광주에 내가, 계시는? 예, 네, 광주에 사는 저 손은경이고요. 맞아요. 네. 손은경이고. 네. 아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네. 언니를 못 보고 갈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 호출을 하셨어. 응? 호출을? 우리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셨어. 그냥 거기를 가야 하는데 지금. 네.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차를 불러놨거든요. 어떤 네. 시어머니가요? 친정어머니가? 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셨구나. 네.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왜? 못 보고 가는지, 못 보고 가는지 알았더니 딱 연락이 왔더라고.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뭐 때문에 오시라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맛있는 거 사와라 음향이 떨어졌었나요? 글쎄요. 농사 지으세요? 가라고. 어머니가 농사 지으세요? 아니요. 아, 그러면 용돈이 좀 떨어지셨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 예. 네. 명랑한 우리 어머니 무슨 네. 노래 오늘 준비했어요? 아유, 이효정 언니, 우리 어머니, 내가 우리 친정 엄마 대해서 오늘 할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네. 안타깝네. 시간이 없어서. 네. 뭐 조금만 아니. 얘기해요. 노래 무슨 노래? 준비? 우리 어머니 하신대.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자, 그러면 한 말씀 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네. 네. 어머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우리 친정 엄마가. 네. 저기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이제 조금 이제 8개월 그랬죠. 됐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적응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이제 언니의 집 옆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가 많이 활발해지시고 네. 이 건강도 조금 되찾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효정 언니한테 항상 고맙다는 거는 잊지 않겠어요.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아니, 어머니. 예. 지금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엄마 저기 77이요. 아이고, 젊으시네. 그러세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너무 병에 77세. 너무 무리하게 저거 해서. 네. 병수 하나다가 구하나다가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네. 아니, 그리고 저 큰딸이세요? 아니요, 둘째요. 둘째. 네. 우리 손은경 씨 저 그 우울증은 좀 어때요? 지금 제가 많이 지금 이 복지TV 왕팬이거든요. 우리 복지TV가 많이 저걸 돼요, 1호가. 아, 복지TV 보시고 우울증이 많이 키워됐대요. 뭐 인생 뭐 있나요? 네. 그리고 저기 송모 선생님이 항상 그 끝날 무렵에 네.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거 잊지 말고. 아,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용돈 주는 거 잊지 말고 저기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 잊지 말라고 항상 그렇지. 그것이 귀에 딱 박혀갖고 아이고, 그래요. 항상 그
송모 선생님하고 이효정 언니 보면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우리 서정호 씨도 받을 예, 본받을 점이 많아요. 기염이고 기본이고. 그래요. 늘 제가 많은... 이제 서정호 씨 노래 이제 다음에는 서정호 씨 노래 한번 부를게요. 그렇게 아, 해주세요, 순양아. 예. 언제쯤 부를까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참가하게 되면. 야, 기대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대박이네, 대박. 네. 네. 자,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참여 방법이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네. 5번 참여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ARS 060-608-1004번이죠. 네. 자, 여기서 5번을 누르시면 네. 시청자 투표 참여 번호고요. 네. 자, 12번, 12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12번을 누르시면 우물정자를 딱 누르시면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참가자니까 그렇죠? 점수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효정 씨의 우리 어머니를 네, 부른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어머니 음악 주세요.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오, 잘하시네요. 제가요, 네. 백수잔치, 백구잔치 아. 이렇게 그리고 또 금혼식, 해원식 이렇게 네. 공연을 가면은요. 이 노래 하시는 제가 이 노래를 꼭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노래 막 나올 때 아, 서정우 노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한복 입고 대금 불면서 그랬군요. 네, 이 노래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오늘 또 감에 있게 들었습니다. 네. 자, 점수는 그러면 점수 나중에 모아지는 동안에 보고. 1번부터 12번까지 네. 모아지는 동안에 네. 현효 가수 이효정 씨 또 우리 에미하고 네. 또 가수 이효정 씨와 네. 함께 뮤직비디오 부르는. 보기 전에 네. 자 뮤직비디오 나가면서도 점수 전화 그 시청자 투표 계속 그렇죠.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네. 자, 엄마와 딸 네. 여러분 어제 가요 무대에서 나왔던 네, 노래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아, 여러분 성원 바랍니다. 빨리 키워드려야죠. 빨리 기회를. 네. 자, 어제 봤던 노래 또 뮤직비디오로 엄마와 딸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주세요. 가장 걸음마 같던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컸으니 세월 참 빠르구나 빠르기도 하구나 내가 벌써 시집갈 때가 됐네 아까워
벌써 어쩔까 어이 보낼까 얼마나 좋을까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은을 주면 너를 살까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딸아 엄마 딸아 이쁘기만 하구나 행복해져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와 혜미야 빨리 아프지 말고 벌떡 일어나 너무 네. 신경 많이 썼구나 장염이 와가지고 네. 음식을 잘 먹어서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뭐 어렵지 않는 우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네. 자, 1번부터 12번 점수 집계 현황을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점수 발표입니다. 네, 먼저. 1번 86점, 자, 2번 참여자 161표, 3번 243표. 4번입니다. 151표. 네. 5번입니다. 249표. 네. 6번 146표. 네. 7번 189표. 8번 153표. 9번 149표. 10번입니다. 142표. 껑충 뛰고요. 11번은 네. 네. 12번 92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정답자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요. 네. 정답은 1번 갈색 거절이. 거절이. 아, 네. 자, 세 네. 분에게 선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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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받으실 분이죠? 자, 031로 시작하고요. 4035님 축하합니다. 041로 시작됩니다. 2120 축하드립니다. 네, 031로 시작하고요. 5665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받으실 한 분. 오. 010으로 시작하고요. 9896님 축하드립니다. 네. 화장품 받으시게. 화장품. 아, 7896님. 7896. 화장품 네. 세트.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네. 심사 투표해 주신 분들 다섯 분을 또 모아서 어떤 선물인가요? 네, 저 그 시스브로에서 준비한 네, 제품입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끝번호 6633님 축하드립니다. 011로 시작하고요. 끝번호가 5589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끝번호 1934님 축하드리네요. 네, 010으로 시작하고요. 끝번호가 8852님. 축하합니다. 02로 시작됩니다. 3712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상식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아있는데요. 네. 복지TV 탁상식에 받으실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오늘의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네. 7번. 조인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숙취 해소를 받으실 아차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차상인가요? 네, 네. 아차상. 아차상. 3번 양은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홍삼 액기스를 받으실 일일 장원 감사드립니다. 네, 품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자, 홍삼 액기스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원하시는 분은 월말대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자, 어느 분인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장원. 참가번호 5번 장. 네, 장성수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만 있어봐. 누구예요? 네. 대림에 사시는 분인가? 여보세요.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그분이시 되셨구나. 아, 예. 그렇죠, 이여정 씨. 전주에도 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장훈아 씨도 오늘 또 이렇게. 네. 야, 정말. 어떠세요, 기분이?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이런 상을 주시는 게. 예. 더욱더 많은 그 소외된 분들한테. 네. 봉사도 많이 하고. 네.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네. 그런 채찍인 줄 알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셔서 자, 이렇게. 노래 끊지 마시고. 네. 계속 저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네네. 앵콜송 준비해주세요. 네네. 자, 이효정 씨. 네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요즘 같이 감기가 네. 한절기 때는 네. 뭐 정말 여기저기에서 기침 소리가 많이 나는데 네. 정말 감기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나 머플러로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것도 체온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요. 따뜻하게 하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복지TV에서 많이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네.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희망복지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